안녕하세요. 토마토랜드 2.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토마토랜드를 함께할 김은별이고요. 오늘은 이슈와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채팅창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장 상황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간밤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 바로 FOMC가 있었죠. 일단 베이비 스텝을 밟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중요했던 것은 바로 파월 의장의 멘트였고요. 아직까지 고용시장이 완벽하게 식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하로 돌아설 생각은 좀 없다라는 선을 긋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흔들렸는데요. 다만 국내 증시를 보시면 생각보다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합권에서 이슈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모습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보시면 보합권 상승과 하락을 두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소부터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지금은 2,495포인트로 0.2% 약보합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대금은 6조 원 정도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 3시간 정도 흐름이 지났는데요. 사실 큰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출발도 약보합권, 지금도 약보합권, 거의 비슷한 대칭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 약보합권에서 조금 크게 한 폭의 하락세가 있었지만 다시 회복을 하면서 약보합권 수준 2,500선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2,500선을 벽으로 해서 현재 2,490선대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도 보시죠. 네, 지금 아무래도 보합권에 있다 보니까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하락하는 섹터들 전기전자 섹터가 1%대로 가장 크게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세가 큰 폭의 영향을 주고 있고요. 대형주들이 대체적으로 밀리다 보니 운송장비 섹터까지 0.8%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 섹터도 0.5% 하락세인데요. 여기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페라이트 관련 종목들이 많이 속해 있었죠. 히토류 대신에 페라이트를 쓰겠다는 이 테슬라 관련된 보도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페라이트 종목들이 질주를 하다가 오늘 멈췄습니다. 급락세가 나오게 되면서 비금속 광물 섹터를 끌어내리고요. 지금 증권업종도 연일 좀 투심이 좋지 않죠. 0.5%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SG발 사태가 조금씩 커지는 모습인데요. 이 사태에 대해서 이제는 금융당국이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미 키움증권에 대해서는 수사에 들어간 모습이고요. 다른 증권사로도 확대될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증권사들의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음식료품 섹터도 역시나 0.5% 하락으로 진행됩니다. 반면에 오르는 섹터들 보시면요. 오늘 이렇게 상승 쪽에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이 바로 의약품 섹터입니다. 현재도 3%대 오름세, 의료정밀까지도 1.6% 따라가는 모습으로 오늘은 의약품 섹터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가득 상승부를 켜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기계 섹터도 빠르게 1.3%까지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건설과 전기가스 업종도 0.9%, 1%에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에 관련된 부분도 곧 결정이 될 텐데 일단 인상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합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죠. 네, 아직까지 분위기를 보시면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게 느껴지실 텐데요. 오늘은 섹터별 이런 분위기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삼성전자 0.7% 정도 하락으로 진행되고요. TSMC 측에서 가격을 올려서 이 반사 수혜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도 좀 있었지만 일단 삼성전자 1% 안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네, 반면에 SK하이닉스 조금씩 낙폭이 커지면서 지금은 2%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연차 소진을 시키는 등 지금 안쪽에서 약간 좀 내부 조이기에 나서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하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에서는 삼성 SDI는 플러스권, LG에너지솔루션은 0.8% 하락으로 혼조세를 기록하는 모습들 전반적으로 캐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임도 오늘은 1.8% 정도 낙폭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는데요. 전구체와 음극재 투자 금액과 시기는 논의 중이라는 해명 공시 보도도 있었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락하는 종목들, 오늘 자동차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분위기 쉬어가는 모습, 현재 구간 파란불로 켜지고 있고 현대차가 1.5%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플랫폼 종목들과 미디어 쪽 살펴보시면요. 지금 대체적으로 개인 관련 종목들은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카카오가 2% 넘게 하락합니다. 장중에 낙폭을 많이 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2.2%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카카오 오늘 개장 전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711억 원이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5%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렇게 좀 이익이 줄게 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어닝 쇼크 실적을 받아들었고요. 결국에는 주가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 보시면 약보합권으로 카카오와는 약간 대조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빨간불이 정말 가득하게 켜져 있는 쪽이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고요. 오늘은 거의 안 오른 종목들이 없습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큰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2.7%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혼외자 이슈에서 벗어나서 2.8% 정도 상승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눈여겨볼 제약바이오 섹터, 바로 그 종목 가운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탄력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특별한 뉴스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19%의 급등세로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들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거의 6조 원이기 때문에 절대 가벼운 종목이 아니거든요. 지금 급등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한미약품도 4% 정도의 상승 탄력, 오늘 한울바이오파마도 7%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의약품 섹터가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좋다는 점까지 함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살펴보시면요. 오늘은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밥케, 두산 그룹주들이 오르기 때문에 기계 섹터가 올랐네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1분기 호실적을 냈습니다. 어제 개장 이후,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그런 실적인데요. 지금은 2% 정도의 상승 흐름 가져가는 중이고요. 두산 밥케, CS윈드 모두 좋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반도체는 5.6%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한 가지 특징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수급 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매수 매도하는 종목들을 보시면요. 방금 전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던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오늘 반도체 종목들 매도 중입니다. DB하이텍도 함께 들어가 있고요. 오늘 SK하이닉스, 아리총 리스트까지 체크가 되는 상황인데요. 다만 반도체 종목들 가운데 유일하게 삼성전자는 매수하는 흐름으로 관측되고요. 오늘 외국인이 오랜만에 제약바이오 섹터들 대형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모두 매수 들어오는 가운데 기아와 LG화학까지 함께 매수 리스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매도하는 종목들 2차전지도 많이 나오고요. 어닝쇼크 있었던 카카오까지도 현재는 팔자 기조로 확인됩니다. 네, 기관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에서는 확실히 바이오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담아갔는데 이쪽 리스트에서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동반으로 캐치가 되고요. HD 현대 인프라코어도 지금 매수 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이후에도 지금 기관의 매수세 꾸준하게 들어오고요. 비슷한 종목으로 솔루엠이 있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호실적을 기록한 이후에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온다는 점 캐치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네이버까지 동반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종목들 대체적으로 대형주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오늘 외국인과의 수급은 엇갈리고 있고요. 카카오,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삼성전기까지 기관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 지수 강보합권으로 진행이 되고요. 양봉으로 전환된 채 844포인트입니다. 거래 대금 5조 원대 초반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도 흐름 봐드리면요. 보합권에서 오늘 내내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됩니다. 상승과 하락 그 사이에서 계속 자리를 잡고 있고요. 큰 폭의 변화는 없지만 지금 11시 구간 지나가면서 5장 늘어서 상승으로 전환됐고 현재는 840선 이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빨간불이 들어왔네요. 코스피와 비슷하게 체크가 되는 점 가장 먼저 눈에 띄고 있죠.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일제히 좀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의약품 섹터의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5% 이상의 상승 탄력으로 빠르게 키워나가는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도 함께 5.8%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알테오젠 보시면 8%로 급등이 나오면서 다시 시가총액의 순위를 올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올해 기술 이전 계약에 따른 단계별 기술료가 유입이 상당히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 도달이 이미 가능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오늘장 알테오젠도 급등하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매도 리포트로 큰 폭으로 하락했던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요. 지금은 상승으로 전환이 됐는데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모두 강보합권 정도에서 진행이 됩니다. LNF 0.7% 상승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반도체 쪽 보시면 이렇게 소부장 관련 종목들은 파란불이 대체적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거의 밀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도 3.8% 정도, 주성 엔지니어링 4%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박셀바이오, 레고캠바이오 모두 다 좋은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요. 이쪽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슈들이 상당히 많고요. 제약바이오 이슈들 가운데서 치매치료제와 관련된 내용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릴리가 이제 개발하게 된 그 치매치료제 자체가 이번에 임상 3상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라이 릴리 측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결과를 거듭해 이제 FDA를 신청하거나 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치매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게임주들은 혼조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어제 좀 많이 올랐던 SM은 3.4% 정도 하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수급 마지막으로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이 담고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HLB를 필두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이오니아까지 체크되고요. 금값이 최근에 상당히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엘컴텍도 함께 담아갑니다. 이화전기까지 오늘 매수 리스트에 있는 반면에 매도 리스트에서는 LNF, 에코플라스틱, HPSP, 강원에너지, 선익시스템까지 2차전지라든지 오늘 좀 급등한 종목들 위주로 팔자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수급 보시죠. 네, 그렇다고 모든 바이오 종목들을 다 담아가는 수급 주체로 보시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선별 매매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메디톡스 가장 강하게 담아갔고요. ABL바이오나 LNC바이오는 함께 담아가는데 오늘 상장한 S바이오 메딕스 매도 나오고요. 넥스턴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에코플라스틱 심텍 SM 매도로 측정되고요. SNS텍 대보 마그네틱은 오늘 기관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까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3시간 지나는 동안의 시장 상황 설명해드렸는데요. 토마토랜드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